현장을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출장 갈 때마다 찍는 것 같아요. 제발. 안 다쳐. 언니 문제야다. 땀 넣어요. 방심하지 마. 저희는 와인을 마시려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안주는 공항에서 사온 프레첼과 우리 동네에서 사온 신앙시에 짜잔 무화과가 박혀있어. 이거 정확히 3등분 하자. 우리 이번 여행에서 싸우지 않아. 여행 텐션 잃지 않기. 이번 여행에서 싸우지 않기 약속해요. 우리 대표님 여기 어디죠? 볼까? 너무 부끄러워 진짜. 도착하니까 5시 24분이에요. 시차는 2시간. 헬로. 예. 여러분 지금 공기가 아주 무거워요. 공기 자체가 지금 무거워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박수! 베트남어 좀 배워올 거. 한잔 알려. 추천해주신 분짜 하노이를 먹으러 왔어요. 아 맛있겠다. 와 진짜 국물이 뜨거운데 나오네? 밥도 너무 맛있었어요. 저렴해요. 세 개나 먹었는데 13,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카페로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요. 스냅커피는 뭐가 다르지? 여기도 종이빨 스냅커피. 커피 먹어봤었니? 응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블랙커피에 연유 넣은 거 같은데? 이거는 밀크커피. 예. 와 진짜 진해. 두둥 이윤솔 생얼의 실체. 화장하고 싶다. 생얼이 이렇게 있어. 사실 여기가 5월부터 본격적인 우기라서 4월 초부터는 저습해지는데 계속 비오다가 오늘 마침 해가 뜬 거예요. 킹콩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언니 이거 사줄래? 언니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식빵이야? 어. 아 뭐야 귀여운 거 너무 많은데? 여기 작은데? 사람들이 체구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너무 오조비 같아 보여? 괜찮참. 너랑 딱 어울려 초록색. 그래? 아 나 에르메스 해야겠다. 어쩔 수 없지. 딱 내 거네. 여러분 뭐야? 아이러브 북극. 북극? 생각보다 살 게 없었던 킹콩마트. 촬영 소품 사러 왔는데 돗배기가 메인 아니었니? 나 맡긴 자물쇠를 대표님이 잃어버렸어. 땅팡팡이고 귀여운 가방 샀어요. 촬영 소품. 누가 주워다 여기다가. 와우. 저희 리조트는 세일리 클럽에 도착했어요. 너무 예쁜데? 어 언니 말하는 앵무새. 말하는 앵무새. 이 말했어. 헬스장. 헬스장. 안녕.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언니 우리 오니까 말 안 해. 여기 와. 수영장 진짜 예쁘다. 그치 나 잘 골랐지. 어. 나 이런 집 살고 싶어. 진짜 좋은데 언니? 어, 너무 예뻐요. 와 여기도 침대 있어. 오 여기가 언니 메인 화장실인가 보다. 화장실이 몇 개야? 풀려 있어요. 너무 예쁘지? 진짜. 이제 씻고 준비를 해볼게요. 짠 대표님이 챙겨주신 항상. 비타민. 맛있어. 이건 바보 같아. 자전거도 그렇고. 상당하게 걷기. 지금 여기 체감온도 몇 도라고요? 미쳤어요. 근데 사진이 너무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 지금. 이 길이 진짜 예뻐. 따다다. 여기서 머리 꼭 꽂고 있어요. 톡톡이 없어가지고 우린 걸어가요. 저희는 오늘 촬영을 거의 마치고 막바를 촬영하면서 밥을 먹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야시장 도착. 아, 틱톡에서 보던 언니 이거 알아요? 애기들 놀리는 거. 아 정신없어. 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예쁘다. 만져도 되나? 아 귀여워. 안녕. 너무 예뻐요. 아 오케이. 여기가 생각했던 야시장이었어. 호텔 컴백. 여러분 야시장은 땅콩 지옥이었어요. 오늘 끝.
야시장은 진짜 땅콩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리조트 도착해서 룸으로 갈 거예요. 갑니다. 우리는 수영을 할 거예요. 우리 놀 거야. 보람대 바꿀걸. 와! 내 기분 안 이뻐! 수영 끝. 씻고 이제 퇴근하고 자려고요. 너무 졸려서 지금 눈이 안 떠지. 운동하러 가는 거 찍으려고. 난생 처음 호텔에서 오운함. 오늘 진짜 우리밖에 없어. 와, 짱이다. 좋은데? 좋은데요? 너무 좋다. 오늘 무슨 머리 할 거야? 비누 왜 닦아? 너무 더러워. 어제 샤워 인술 두 번, 나 한 번 했는데 샤워기 필터 색깔 좀 보여줘. 화이트였는데 되게 까맣게 보였어. 저희는 두 번째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기 진짜 럭셔리하고 진짜 완전 너무 좋대요. 저희 대표님 패션 좀 봐주세요. 체크인을 하고 저희는 밥을 먹을 거예요. 어머, 언니 옷이 정말 예쁘시네요? 디올이에요. 어머, 그러네요? 여기 진짜 좋아. 우리 바로 앞에 프라이빗 비치가 제일 예쁘대. 그리고 앱으로 툭툭 다 예약돼. 너무 좋지? 대박. 웰컴티인데 진짜 맛있어요. 우와,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저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스테이크다. 밥 먹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아침 겸 점심. 밥을 시켜도 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이거 너무 예쁜데? 여기 프라이빗 비치예요.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 진짜 푸꾸옥 오시는 분들 완전 강추예요. 아이러 푸꾸옥. 푸꾸옥, 푸꾸옥. 우리는 푸꾸옥을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짠. 오렌지맨! 맥주에 얼음을 주네? 이거 달라요. 아, 진짜?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세트야. 3인분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메뉴 두 개를 다 시킬 거야.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건 솔직히 사진 찍어야 돼. 저희는 밥을 먹고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백주 언니는 정리의 신이에요, 진짜. 쩔죠. 이제 내일 한국을 갑니다. 하루 더 있고 싶은데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화장을 지워야지.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거든요? 이거 화장 진짜 깨끗하게 지워지고 완전 좋아요. 해외 출장 내내 이거 썼는데 양도 진짜 많아요. 이거 완전 추천 추천. 이제 씻고 올게요. 이 얼굴은 없어진. 안녕. 언니 이거 물티슈 되게 좋죠? 그러니까. 할 거야. 저희는 이제 라면을 먹을 거예요. 볶음 김치를 사왔기 때문에 베트남식 진라면. 라면. 이렇게 포크가 들어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시원해. 나 진라면 컵라면 처음 먹어봐요. 뭐야? 뭐야? 이렇게 몇 개 안 했어? 배불러. 먹는 여행이야. 여행이래. 출장 왔어? 대박이다. 양치하고 자볼 거예요. 내일 한국 간다. 공주님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공주님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오늘의 일정은 킹콩마트예요. 야시장은 진짜 땅콩 지옥이었어요. 이거 이거 꼭 사야 됩니다. 우리 땅콩은? 땅콩은 좀 살까? 저 두 개. 대표님은요? 우리도 두 개? 여기서는 매운 땅콩이랑 이런 거 꼭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샀어요. 해바라기 씨 종류도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어려워요.
체류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 겁나 많아. 너무 재밌다. 핑퐁 맛집. 6만 원의 행복. 맛있는데. 아, 첫날보다 더 맛있는 곳이래요. 진짜 하노이. 망고 무조건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유소랑 너 똑같아. 다 먹었어요. 이제 잠자리 카페를 갈 거예요. 급할 것 같아. 보이노? 촬영이 끝나고 먹는 밥은 제일 맛있어. 첫날 왔다가 닫은 카페. 닫았다. 산속까지 왔는데 닫았다. 아, 네, 여기는 뷰가 진짜 예쁘대요. 대박. 저기요? 여기 예약돼 있네. 아, 다 예약을 해야지 앉을 수 있는 거구나, 이쪽은. 근데 진짜 좋아요. 꼭 오시는 분들 꼭 와보세요. 나 이은서 맨날 코에 휴지 껴놓고 있거든요? 이거 이은서 실체야. 진짜 맨날 코에 휴지 껴놓고 있어. 이게 뭐예요? 춘춘 아이스크림이에요. 밑에 건 뭐야, 언니? 카라멜 어쩌고. 아이스크림은 한국이 맛있어. 뭔가 시큼해. 여기 선글라스 짱 많아. 브랜드별 선글라스. 이거 언제 샀어, 언니? 접었다니까, 접었다니까. 그리고 더 편하다. 이거 편해. 그리고 생각보다 알이 커. 그리고 이거는 M라인이 되게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선글라스는 알지? 머리 위로 올렸을 때 라인이 예뻐야 되는 거. 그렇지. 이 라인이 예뻐요. 이 라인. 처음 살 때는 너무 이게 힙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얘는 셀린넬. 소리 거. 생일 선물 받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코가 내려오면은 여기가 화장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코를 얼마나 높여야지 쓸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옆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두꺼워서 두꺼운 거의 장점은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거. 이건 약간 외국 언니들이 이렇게 많이 예뻐하는. 얘는 알이 아마 얘보다 큰 것 같은데? 난 이거 약간 그 초콜릿 공장 아저씨 윌리원카 그거처럼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뻐서 놀랐어요. 이거는 대표님 건데 얘는 프라다. 얘는 장점이 굉장히 가벼워요. 특히 남자들한테 잘 어울리고 여자도 예뻐요. 여기 보면 프라다가 엣지 있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안 보이는 듯 보이는 듯 하는 그런 느낌이 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되게 스포티해요. 가볍게 쓰기 좋은. 이게 난 두 개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맞아요. 이거가 상당히 괜찮아요. 약간 M라인이 이렇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한번 써보세요. 아, 이거 내가 그때 눈탱이 맞았던 선글라스네? 왜냐면 대표님 모르게 하나 추가해서 결제시켰거든요. 그래서 눈탱이라고. 여러분 꼭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오빠 얼굴형이 동그래서 이런 동그란 날이 더 잘 어울린다. 네. 소리는 오히려 밑에가 얄쌍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처음에 왔던 카페를 내려왔어요. 데자뷰. 이제 다시 촬영 시작해요. 후쿠 공항에 도착했어요. 네,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녹색. 지금 우리 캠코마트에서 상자를 다 넣으려고 길바닥에서 캐리어 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도착해서 갈아야 될 두꺼운 옷도 꺼내야 돼. 그래서 지금 가방 테트리스 시작해요. 모든 과자와 소시지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테트리스 완료! 여기 면세는 살 게 진짜 없어서 저는 위스키 샀어요. 발렌타인.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또 촬영 때 만나자. 나 베트남 잘 지키고 있을게. 여러분, 우리 지금 아직 비행기 2시간 반 남았어요. 비행기 거스름 돈이 없어서 라면도 못 먹고 그 와인도 못 먹고 아까 챙겨온 라면 치즈도 먹고 거스름 돈이 없어서 이준솔한테 2달러 핑 뜯어가지고 물 하나 시켜가지고 컵 3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뭐라고 쓴 거야? 어, 뒤에 내 사진이었다? 와, 나 봤어. 수고했어. 고생했습니다.